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아, 오늘 날씨 장난 아닙니다. 오전에는 바람이 좀 불길래 그나마 좀 낫다 했는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햇볕이 내리쬐는 게 장난 아니네. 오늘은 대명역 위에 보면 중앙시장 있잖아요. 그 중앙시장 위에 보면 또 20m 도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도로 여건이 너무 좋아요. 도로 여건이 너무 좋고 무엇보다 매매 가격, 아 이거는 진짜 탐내하실 분들 많을 건물이에요. 매매 가격 좋고 도로 여건 좋고 보시고 신축 내가 살 집 생각하시는 분들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 뭐 개인적으로도 좀 탐나는 건물이고, 이 건물 예시로 보면 중앙시장 밑에 쪽에 10m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층 건물인데 층고를 높게 해서 지은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거를 모티브 해서 여기를 접목을 시키면 아주 만족스러운 건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일단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도로가 20m 도로입니다. 이 20m 도로는 오늘 건물을 접하고 있는 도로이고요. 오늘 건물은 바로 길 건너편에 보이는 저 건물입니다. 어떻습니까? 저 건물 현재 나와 있는 금액대가 평당 1,300만원대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제가 건물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원룸 5개, 투룸 2개, 쓰리룸 2개, 주인 세대 총 10가구입니다. 대지는 264제곱미터, 건물은 460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한산시, 79.8평, 건물 139평입니다. 08년 6월 24일 날 주목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1억에 나와 있습니다. 대출은 3억이고요. 임대보증금 현재 만실입니다. 임대보증 3억 3천, 현재 인수가 4억 7천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266만원, 이자 6% 적용을 했습니다. 제외하면 116만원 남는 건물이고요. 주인세대 거주를 하시면 인수가격 6억 2천에 인수 가능한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 어떻습니까? 대지 약 80평 정도 되는 대지에 도로 20m 접하고 있고 현재 평당 1,300만원대 매매가 11억에 나와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지금 바로 인수하셔서 뭐 수익을 내시기에도 좋고요. 어느 정도 손만 보면은 살기에는 아주 잘 되어 있는 입지이니까 직접 거주하실 분들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일단 바로 밑에 쪽에는 대명중앙시장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길 건너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보시면 엘리프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시작하면서 도로 주변의 도로 정비라든지 그런 상업 시설이라든지 생활 환경 여건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주하실 분들은 주변 환경 누리기에도 참 좋은 그런 입지이고, 이 길 따라 저기 엘리프 아파트 따라 조금 내려가시면 대명역도 10분 거리 내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대명 중앙시장은 바로 대명 초등학교와 같이 접해 있습니다. 대명 초등학교까지는 도보로 한 5, 6분이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그런 입지의 건물입니다. 일단은 건물 내부 주차 현황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주차장 들어서시면 세입자가 가장 좋아하는 양방향 주차, 양쪽으로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이제 하나, 둘, 셋, 네 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 총 주차는 10대 주차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일단 내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 들어왔고요. 내부 컨디션은 2008년도 준공했을 당시 현재 그대로 상태를,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2층은 원룸, 투룸, 쓰리룸 다양하게 임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부 다 세입자들 거주하고 계십니다. 원룸은 두 가구, 투룸 하나, 쓰리룸 한 가구로 되어 있는데, 쓰리룸은 건물에 6,000만원 전세 그렇게 다 받고 계시고요. 원룸은 월세는 약 30만원에서 35만원 임대료 받고 계시고, 투룸은 임대료 50만원에 임대료 그렇게 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2층, 3층 동일한 세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리에 여기는 주인세대, 그리고 원룸이 한 가구 있는 구조인데요. 계단실 쪽에도 창을 해놔서 오르는 동안도 답답하지 않게 창을 만들어 두셨네요. 자, 이렇게 주인세대까지 있는 구조이고요. 위에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옥상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 건물은 정말 가격이 너무 잘 나왔어요. 신축 계획이신 분들 꼭 탐내셔도 되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고요. 예시를 들자면 저기 앞쪽에 앞산 리슈빌이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보시면 두 동이 지어져 있는데요. 여기가 1종 주거지역이라서 층수 제한이 있어요. 4층 이상 못 올립니다. 근데 저 건물들은 4층 이상 못 올리는 대신에 건물 높이를, 층수는 4층이되 높이를 6층까지, 6층, 7층까지 높이를 지어서 올렸습니다. 저렇게 이 건물도 지으면은 가치는 그 배 이상 되는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런 앞산 전망, 이거 하나만 살려주시면 나중에 건물을 내가 다시 판다든지 내가 산다든지 하시면 그 거주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입지이거든요. 이 전망, 지금은 날씨가 좀 그렇지만 안개가 자욱히 끼일 때 너무 예쁩니다. 제가 인근에 건물 매매 시켜드렸는데 그분이
이 앞산 전망 하나 보고 매매를 하셨어요. 잘 살려두시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의 건물이고요. 주변을 좀 둘러보시면 바로 정면 북쪽에는 큰 저기 간판 보이십니까? 대구 가톨릭 대학교 병원, 손꼽히는 대학교 병원이고요. 임대 수요자들은 저기 앞쪽에 남대구 세무서 인근으로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 임대 수요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바로 남대구 세무서 앞쪽에는 대명역, 대명역은 도보로 한 10분 정도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 또 인근 5분 거리에 중앙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 주변으로 이 건물 앞쪽으로 해서 대구시 통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주거 환경은 더욱더 밝아지는, 부자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내용의 건물입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참, 그리고 바로 앞쪽에 주민센터도 가까이 위치해 있네요.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건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